금방 소개받았던 스토리소미 이상진이고요. 소개를 받은 것처럼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텝 몇 분과 함께 운영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업체장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감성 마케팅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감성 마케팅이 어떻게 초연결과도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이야기, 감성 마케팅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감성 마케팅과 우리 사회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 저와 스토리스토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라는 거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 마케팅은 왜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에 앞서 감성 마케팅이 뭔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감성이 뭔지는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조금 거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변에서 자기에게 너는 좀 감성적이야 얘가 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죠? 요 정도밖에 안 되세요, 설마? 네. 여튼 최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감성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만 해도 이렇게 감성적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어딜 가나 감성이란 단어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감성은 보통 감성에 네거티브한 분들이 계시고 포지티브한 분들이 계세요. 자, 왜 포지티브하고 왜 네거티브한지를 보겠습니다. 감성적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성향들이 감성적인,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눈이 먼저 가고 감성적인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네거티브에 대해서 감성적이지 않다, 감성적이다, 감성적이지 않다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 개인적인 선호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않으나 감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기능적인 요소들을 먼저 보세요. 어떤 감성적인 느낌의 매터리얼들이 있어도, 아, 이게 지금 여기 이 매터리얼이 어느 제품에 쓰였을 때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일까라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을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기능적인 요소를 고민하신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기능적인 요소라는 것은 감성이라는 말 이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뭐랄까 오래된 감성주의라는 것은, 감성주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능주의예요.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기능주의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형태는 기능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생산재들이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고 저희도 이렇게 쓰여왔어요. 기능이라는 게 우선이 됐던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능이 아니라 감성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감성이라는 게 이성 또는 오성과 함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이래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감성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보고 봤을 때, 뭔가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바로 느껴지는 어떤, 그러니까 촉발된다 그러죠. 바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이 엄마의 굉장히 재롱둥이로 자라났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골목대장이었던 이 아이는 대학생이 됐는데 여자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청년의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이수연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렇죠? 동경에 유학 시절에 취객을 구하고 자기는 죽게 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잠깐 보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느꼈던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감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성이라는 게 요즘 와서 마켓, 시장이라는 것과 마케팅과 연결이 되면서 감성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성 마케팅이 마케팅의 큰 무기가 되고 자, 그러면 어쩌다가 감성이 마케팅이라는 단어와 합쳐졌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은 성숙되어 있고 브랜드들도 굉장히 성숙도가 높아져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어떤 거 하나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퀄리티에 대해서 최고 AA급의 어떤 제품들은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우습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빵빵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블루오션이다. 이 아이템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 혹은 그 아이템에 대한 것을 소구할 수 있는 정말 퍼펙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조건 요소가 없다면 조건 요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있으시면 저랑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 미안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감성 말고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센시빌리티, 감성이라는 것은 즉 공짜라는 의미와 같아요. 이게 정말 센시빌리티가 공짜라는 표현 아닙니다. 네, 우리말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감성은 공유가 됩니다. 바이럴해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감성은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공유되는 마케팅 방법은 감성 마케팅 뿐이에요. 엄청난 마케팅 방법이죠. 공짜인데다가 공유까지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 회사는 주 생산품이 커피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자기는 이제 커피 만들지 않고 뭘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는 커피 파는 회사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아요. 스타벅스는 감성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고 실제로 스타벅스의 전 직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벅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은지 아세요? 커피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분들이 주장하는 감성 마케팅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성 마케팅의 힘이고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굉장히 큰 뭐랄까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디바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핸드폰을 보면 삼성이나 아이폰 이 회사들의 광고들을 자세히 보시면 예전처럼 기능적인 얘기가 없어요. 뭐가 어쨌다 저쨌다 이게 뭐 화상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들이 없고요. 그냥 노을 지는데 애들이 뛰어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멋진 풍경들을 연출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는 이 분야에서 탑클래스예요. 그런데 기능적인 얘기들을 하는 또 다른 디바이스 회사들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L모사, 뭐 P모사 이런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보통 감성 마케팅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 감성 마케팅은 도대체 우리 사회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이렇대요. 사회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시절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사회를 배웠는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사회를 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사회를 그렇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사회를 공부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뭔지 몰라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회 어쩌고 일정한 경계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한번 읽으면 제 시간 다 보내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집단이라고 제일 작게 나와요. 사회는 어쨌든 인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나보다 뭐 이런 거죠. 아까 감성 마케팅 할 때 살짝 윗줄이 거져 있던 게 있었어요. 인간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충동적인 촉발되는 방식에 표상돼서 받아들이는 능력. 감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충동적인 느낌이고, 사회는 그 인간들의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소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사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잘은 모르겠으나 인간, 감성, 사회 뭐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나 보다. 그냥 잘 모르면 인간, 감성, 사회라고만 써줘도, 단어 세 개만 써도 그냥 대충 사회의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이번에는 또 거슬하는 건데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음 중 어감상으로 더 고급스럽게 들리는 느낌의 단어를 고르세요. 1번 럭셔리, 2번 오디너리. 이 뜻을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드릴까요? 저도 사전 보고 알았으니까. 1번 럭셔리, 2번 오디너리. 1번이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어감상으로 2번이 더 훨씬 고급스럽다. 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거의 50대 50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비율상. 그런데 제가 뭐 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치를 해본 결과로는 72%의 우세가 나왔어요. 물론 이 우세는 연령층에 따라서 틀릴 거고 어떤 그 표준 지표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1번은 우리가 생각했던 고급적인 럭셔리는 그 기능에 충실했던 단어고요. 본래의 뜻에 충실했던 단어고, 오디너리는 실제로 어감이에요. 오디너리는 평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평범하다는 뜻이 고급스럽다는 뜻의 럭셔리와 지금 여기 이 현장에서도 50대 50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능적인 반응을 하느냐, 감성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인데, 72%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오디너리가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선택을 해주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감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어쩌면 감성이라는 것은 팩트 따위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감성은 기능을 중요시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팩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초연결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능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원래는 삼겹살집을 차리려고 했었다라는 간판이 있는 거죠. 무슨 집이냐고, 골뱅이 전문점. 되게 웃기는 사진이긴 하지만 이건 되게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이 가게는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게고요. 실제로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졌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의 조회 때문에 이 가게를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전에서는 이미 유명한 집이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생각해보면 이 사진이 돌아다녔는데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있는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마케팅적인 효과로 치자면, 비용적인 효과로 치자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를 저는 실제로 가봤더니
이 가게 주인 아저씨만 봐도 이 가게는 아, 정말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구나. 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성의가 없으세요. 정말 계란말이 하나 주실 때도 그렇게 얌전히 안 주세요. 아, 이거 녹화되면 그분이 보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튼 그분이 뭐 인물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자, 이것들이 바로 감성 아니면 도대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마케팅 이론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이에요. 그 감성에 의해서 바이럴하게 마케팅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짜에다가 공유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그리고 초연결. 커뮤니티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 이 커뮤니티는 어떤 사회라는, 사회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컴, 꼼이라고 그러죠. 꼼과 마무스라는, 그러니까 마무스라는 뜻은 선물을 주다는 뜻 의미고요. 꼼은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는 공동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것은 이 커뮤니티의 어원입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남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가진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커뮤니티, 소셜 혹은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동체 의식에서 벌어지는, 발현이 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인데, 자, 이걸 하나 보시면 여기 이 미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돌려보면 밑에 M자가 W자 이렇게 변해서 미와 위는 굉장히 뭐랄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 이야기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재미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을 일으킨 뭐 어떤 대상자가 링컨으로 알려지만 실제로 남북전쟁은 개인이 일으켰던 전쟁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국 사회는 엉클 톰 스캐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일반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은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저변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링컨이라는 분이 남북전쟁 도화선이라는 어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도화선이 됐던 남북전쟁의 어떤 남북전쟁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신 분이 됐지만 실제로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이 작은 여인 스토브인이라는 이 작은 여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던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마케팅, 감성이라는 마케팅들이 움직여졌고 그래서 비로소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이야기가 전해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연결이 된다거나 혹은 나눈다거나 하는 것들은 개인으로부터 출발되긴 하지만 그 결론점은 항상 우리가 같이 있는 어떤 사회, 커뮤니티로부터 발생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의 일을,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저 개인의 어떤 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